자, 마지막 과목입니다. 5과목인데요. 5과목은 크게 보면은 네트워크와 신기술, 그리고 보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5과목은 이해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쪽이나 보안 쪽으로 따로 학과가 있을 정도로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양이 많죠. 다만, 실제 시험에서는 특정 부분을 굉장히 깊게 파고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나 용어를 기준으로 단어 외우듯이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더 깊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전공 서적 같은 걸 찾아서 공부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실제로 정보 처리 기사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은 키워드랑 용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강의도 그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섹션, 네트워크 구축 관리입니다. 인터넷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통신 시스템이 뭐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컴퓨터와 통신 회선이 결합된 구조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구성 요소가 프로토콜, 송수신자, 전송 매체, 이거 회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메시지, 데이터 주고받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통신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장치들로 구성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데이터 처리계, 컴퓨터와 데이터 전송계, 통신 관련 장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장치를 한번 보죠. 데이터 처리 장치, 단말 장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줄여서 DTE라고 합니다. 신호 변환 장치는 DCE,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는 CCU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데이터 관련된 처리는 얘가 하고요. 신호에 관련된 처리는 얘가 하고 흐름에 관련된 부분은 얘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당 장치의 구성을 대략적으로 이미지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터페이스와 이게 점선이 보이시나요? 영상으로?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점선이고요. 이 부분이 여기가 실선인데 이게 회선이에요. 이 부분이 회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해서 랜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송수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대한 가볍게 할게요. 가볍게. 다음으로 신호 변환 방식입니다. 신호 변환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디지털 컴퓨터고요. 전송 회선으로 보내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서로 간 변환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호 변환 방식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일단 모뎀의 신호 변환 보겠습니다. 모뎀의 신호 변환 방식은 진폭 편이, 주파수 편이, 위상 편이, 진폭 위상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폭 위상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진폭, 주파수, 위상, 진폭 위상 이렇게 있는 건데요. 하나씩 볼게요. 진폭 편이 변조는 반송파의 진폭을 변환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폭이 요 정도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만큼 커지죠? 그럼 이 폭을 가지고 0과 1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진폭을 변화시키는 거고요. 다음은 주파수 편이죠. 주파수는 주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간격이 여기는 짧고 여기는 넓죠. 이 간격을 보고 0과 1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되시죠? 이 위쪽은 폭, 아래쪽은 간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위상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상은 어떤 느낌이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형태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아래부터 시작을 하죠. 다시 여기서는 위에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위상을 바꿔서 0과 1을 구분하는 형태. 이런 걸 위상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진폭 위상이라고 되어 있죠. 진폭과 위상을 함께 변화시켜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요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DSU의 신호 변환입니다. 신호의 변조 복조 방식이 단순해서 고속 전송에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전압을 주지 않거나 전압을 주는데 양극이나 음극으로 주는 이런 형태예요.
DSU의 신호 변환 방식은 RZ, NRZ, 맨체스터, 뭐 바이폴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각각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이론상으로 개념상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항상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보도록 하죠. 단극 RZ는 데이터가 1이면 전압을 어느 쪽이든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방식입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하나를 정하는 거고요. 어쨌든 전압을 한쪽으로 준다. 그렇지 않으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극이면 데이터가 1이면 양극에, 0이면 음극에 전압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주지 않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현재 0인 거예요. 그리고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인 겁니다. 단극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1일 경우에는 전압을 한쪽으로, 위쪽으로든 아래쪽으로든 주고요. 0이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단극이고요. 그 다음에 양극은 데이터가 1이면 양극이고요. 0이면 음극으로 준다는 소리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 중간으로 가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중간으로 가지 않아요. 자, 요 개념이 단극과 양극, RG와 NRG의 차이입니다. Z라고 하는 게 편하겠죠? RZ와 NRZ의 차이예요. 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음 두 개 더 남았어요. 맨체스터는 하나의 펄스 폭을 두 개로 나눠서 더 짧게 표현한다는 거죠. 0과 1을 반대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폴라는 데이터가 1이면 전압을 양쪽에 번갈아 주고요. 0이면 주지 않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이 네 가지를 서로 구분만 잘 해줄 수 있으시면 충분해요. 넘어가서 코덱의 신호 변환, 펄스 코드 변조 방식이 요거예요. 요 펄스 코드 변조 방식을 적용하는 장치인데 이거는 절차가 따로 나와 있죠. 이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각각이 어떤 작업을 하는지는 제가 밑줄을 쳐놨으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화는 입력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추출한다. 그래서 샘플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간격이 넓어지면 음질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자화는 이 표본화된 값을 정수화하는 형태, 그래서 FAM이라는 신호로 바꾸는 단계가 양자화고요. 이 양자화된 값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호화는 디지털 신호를 다시 PAM 신호로 복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AM 신호로 복원한 걸 다시 이 저역 필터기에 통과시켜서 원래 입력 신호와 비슷하게 재구성하는 단계. 요게 여파화입니다. 요 과정을 거친다. 샘플링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여파화. 이렇게 변환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데이터 전송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통신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이 있는데 각각의 예시를 보시면 감이 딱 오실 거예요. TV, 라디오처럼 보내는 사람이랑 받는 사람의 역할이 딱 정해져 있는 형태. 그리고 반이중은 무전기같이 전송하거나 수신하거나 역할을 서로 바꿀 수는 있지만 동시에는 안 되는 형태. 그 다음에 전이중은 전화처럼 전송 및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 방식은 동기화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동기화가 뭔지는 아래쪽에 설명이 되어 있죠. 송, 수신, 작업, 수행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것. 이걸 동기화라고 합니다. 동기식 방식은 동기화를 하는 거고 비동기식은 안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동기식은 복잡하겠죠. 아무래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하지만 고성능이고 비동기식은 단순하지만 효율이 좋지 않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계속해서 볼게요. 자, 위에서 방금 봤을 때 복잡하지만 고성능이라고 되어 있었었죠. 동기식 전송 제어 문자가 필요합니다. 동기식 전송에는 당연히 외워주셔야겠죠. 자, 외우실 때 요 풀네임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풀네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어 문자의 요 세 글자와 의미를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어 문자들 중에 자주 사용되는 부분은 공부를 하면서도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허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허브는 다수의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로 다수의 허브를 통해서 구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유기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브는 더미와 스위칭이 있는데, 더미는 전체 속도를 컴퓨터들이 나눠서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들이 많이 연결될 때마다 속도가 떨어지고요. 스위칭은 필요한 컴퓨터에만 대역폭을 속도를 집중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더미와 스위칭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리피터입니다. 리피터는 반복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신호를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신호를 반복하면 그 신호는 자연스럽게 중첩이 되고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송 중에 감쇄되는 신호를 증폭을 시킬 수가 있고 신호가 증폭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리피터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브릿지. 브릿지는 서로 다른 근거리 네트워크, LAN이에요. LAN을 연결하는 장치예요. 여기에 LAN이 있고 여기에 LAN이 있으면 얘네를 이렇게 연결하는 요놈이 브릿지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얘 역할은 서로 다른 LAN을 연결하거나 서로 다른 랜드를 확장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트래픽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고 써 있죠. 다음은 스위치. 스위치는 허브의 기능을 확장한 겁니다. 전송 중 패킷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적지로 지정한 포트로만 1대1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스위치와 브릿지는 비슷한 계층에서 작동이 되는데, 브릿지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트래픽을 조절하고요. 스위치는 하드웨어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스위치에 대해서 스위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스위치는 계층에 따라서 L2, L3, L4, 그러니까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 이렇게 나뉜다고 되어 있는데, 레이어 2는 간단한 구조를 가집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에 위치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L3는 L2의 라우팅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라우팅이 뭔지 뒤쪽에 나오나요? 앞쪽에서 배웠나요? 이게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그런 거였죠. 네트워크 계층에 위치를 하고요. 레이어 4는 복잡한 설정,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는 형태다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우터가 여기 나와 있네요. 라우팅을 해주는 애가 라우터인데요. 라우터는 전송 목적지까지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줄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스위치와 브릿지는 데이터 링크라는 계층에서 운용되고,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운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계속 무슨 계층, 무슨 계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층이 잠시 후에 뭔지 나옵니다. 일단 지금은 이쪽 계층에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한 관문의 역할을 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로 다른 빌딩이 있으면 빌딩을 오고 가기 위해서 항상 거치는 문이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를 이동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점, 관문, 이렇게 게이트웨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오류 제어예요. 데이터 전송 프레임이라는 게 여기서 용어가 나오는데요. 데이터 전송 프레임은 송수신 비트열,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에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서 형식화, 블록화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 지향의 BSC와 비트 지향의 HDLC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각각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반이중 전송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HDLC는 모든 데이터 통신 방식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 제어, 오류 제어를 Stop and Wait, 정지 대기 ARQ 이렇게 보시면 돼요. Stop and Wait ARQ, 정지 대기 ARQ. 한글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사용하고요. 흐름 제어는 고백 and ARQ나 Selective Repeat ARQ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ARQ에 대해서도 아래쪽에 나올 겁니다. 용어가 지금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HDLC 프레임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다음 페이지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보시고 가볍게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비중이 높은 부분이 아니에요.
서로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아마 공부가 크게 저기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오류 제어 방식이에요. 오류 발생의 원인이 한네 가지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감쇄, 지연 왜곡, 상호 변조 잡음, 충격 잡음 이렇게 있는데 항목을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각각의 설명이 서로 엄청 비슷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읽어만 보시고 항목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오류 제어 방식이 있습니다. 오류 제어 방식은 역 채널의 이용 여부에 따라 순방향과 역방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역 채널은 수신 측이 송신 측으로 제어 문자를 전송하기 위한 채널이라고 되어 있죠. 역 채널에 대한 설명이 문제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역 채널을 이용하지 않는 순방향 오류 제어 방식은 FEC, 해밍 코드, 상승 코드 등이 있고요. 다음에 역 채널을 이용하는 페리티랑 ARQ 등은 BEC, 역방향 오류 제어 방식입니다. 요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야겠죠? 먼저 순방향입니다. 해밍 코드와 상승 코드가 있죠? 특징만 구분하세요. 해밍 코드는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고 직접 수정도 가능하다. 상승 코드는 경계값 디코딩을 사용해서 여러 비트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서요. 역방향 오류 제어를 보면 첫 번째로 페리티 나와 있죠? 전체 비트열 내 1의 개수가 짝수 혹은 홀수가 되도록 페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 짝수 페리티를 설정한다는 얘기는 1의 개수가 짝수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기 때문에 페리티 비트에 1을 추가해서 짝수를 만들어 준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원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홀수 페리티를 설정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1의 개수가 이미 홀수기 때문에 페리티 비트를 0으로 추가합니다. 그래서 총 개수가 1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페리티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는데 도착한 정보가 10000101이에요. 그러면 짝수 페리티로 보낸다고 했는데 왜 홀수지? 이거 오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짝수 홀수는 1 차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오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출을 하지 못해요. 어차피 짝수니까요. 홀수거나. 이 부분이 페리티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블록합 검사는 페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각 문자당 페리티 체크 비트와 전송 프레임의 모든 문자들에 대한 페리티 문자를 함께 전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페리티 비트라든지 페리티 문자를 많이 포함해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페리티 문자라든지 비트를 많이 붙이면 오류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은 CRC입니다. 순환 중복 검사인데 오류가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는 블록합 검사의 단점을 보완한 건데 다항식 코드를 이용해서 오류를 검출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RQ예요. ARQ는 용어 그대로 자동으로 재요청을 하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송신 측에 데이터 재전송을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ARQ 앞에 여러 가지 용어가 붙어요. Stop and Wait이라고 되어 있죠. 정지 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수신 측으로부터 응답 신호를 받을 때까지 대기, 기다린다고 써 있습니다. 요게 요 스톱 앤 웨일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고백 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란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오더라도 일단 가라 이런 느낌인데요. 한 번에 여러 프레임을 여러 데이터를 보낸 후에 응답 신호를 기다리고 신호를 받으면 그 다음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일단 보내는 거죠. 이러다가 송신 측이 부정 응답을 받게 되면 해당 프레임뿐만 아니라 당시에 보냈던 모든 프레임을 재전송해야 돼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면. 두 가지가 더 있죠? Selective Repea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난 부분만 재전송하는 거예요. 고백 and ARQ에서 모든 프레임을 다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프레임 보낸 것 중에 오류가 난 것만 다시 전송한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수신 측의 처리 과정이 복잡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Adaptive ARQ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를 동적으로 변경해서 전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 발생이 낮은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긴 길이의 프레임을 전송하고요. 오류 발생률이 높은 경우에는 짧은 길이의 프레임을 전송한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